더 유익한 초대 생활. 안녕하세요. 더 플라워 팩토리의 몽클을 키우고 있는 배차선입니다. 아, 몽클은요, 자연을 솔루션으로, 그리고 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좀 트리거로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그 친환경 클레이이고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좀 자연 속에서 창의적으로 놀기를 항상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렇죠. 엄마로서 있었는데, 저희의 한 아파트에 엄마들 총 4명이 네. 공동놀이 프로젝트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또 다 베이킹의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자격증도 막 다 있으세요. 다 금손 엄마들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진 못하지만 하려고 할 때 열심히 하는 좀 엄마들이었던 거죠. 다 밀가루는 또 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딱 던져주니까 이건 너무 질겨요. 너무 손에 묻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이렇게 주방에서 저희가 대단하시네요. 예, 클레이를 막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엄마 4명과 별리사 한 분이 이렇게 독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팅을 우와.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아, 이거 특허내도 되겠다. 우와, 이것 좀 보세요. 와, 패키지도 벌써 나왔네요. 대단히 네. 빠른 실행력이신데,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패키지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엄청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약간 일반 클레이보다 훨씬 촉촉하네요. 예, 저희가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네. 방부제 안 들어간 거 맞아요? 네, 진짜 안 들어갔어요. 아, 정말요? 사실 우리가 방부제에 있는 그런 파라벤이라던게 화장품도 그렇고 제일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죠? 저희는 상온에서는 한 달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동 보관을 한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오, 그럼 충분하네요. 네. 와, 그래도 방부제 없이 이렇게 깨끗한 클레이가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이제 네. 저희 어떻게 놀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 재료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 다 저희 집 주방에서 막 수배를 해온 거예요. 이건 저희도 있어요. 월계수. 이런 것도 있죠. 네. 아, 차. 티. 대용량도. 대용량도 화끈하게. 밀가루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냄새 맡아보면 약간 수제비 냄새 나신다는 분도 있고. 약간 수제비 반죽 같고. 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 정말요? 네, 먹어보세요, 지금. 엄청 짜고, 엄청 시기 때문에, 먹자마자 이제 아이들도 다 뵀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 동생이 있는 그런 집에서도 사용하면 좀 안전한? 애들은 네. 워낙 입에 잘 갖고 가니까. 네, 그죠? 네. 네, 이런 거 이제 부셔서,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ASMR.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자주 마시는 차인데, 히비스커스 차예요. 네. 이 차 혹시 색깔 아시죠? 해가죠. 빨강색.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섞으면서 이 도우가 또 나중에 빨갛게 변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핑크로 막 네. 변하고 진짜 한 3초 만에 핑크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 색깔이 예쁘게. 네, 색깔 정말 예뻐요. 네, 초록색에 뭐 녹차 가루 같은 것도 좀 섞어보고, 뭐 이런 촉감 놀이로서 그렇죠. 굉장히 아이들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뭐 섞는 거에. 맞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예, 자연에서도 맞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진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이것도 너무 예뻐. 챙겨가지 마세요. 진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네. 정말 신박한 아이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 아, 정말 이런, 네. 이런 마음으로 만든 네. 엄마들의 진짜.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정말 아. 필요했거든요. 필요하고 우리가 원했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걸 과연 실행 가능할까 했는데 만들어줬네요. 네. 와. 지금 저기 앉아계신 네. 공동 대표님 여기 자리가 좁지만 네. 잠깐 얼롱. 인사만 좀 같이. 안녕하세요. 더 플라워 팩토리 공동 대표 정보경입니다. 두 분 몽클을 이끌어 가고 계신데 저희도 오늘 얘기 듣고 너무 앞으로의 몽클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번성하시길 바래요. 네, 많은 네.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그럼 오늘 인사 마무리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